쿠팡에서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중국 판매자의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아이템 위너를 차지한 후에는 질이 낮은 상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품들을 정품이라 속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템 위너 정책이 가품을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가품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를 차지하면 이렇게 이전에 정품 판매자가 쌓아놨던 고객 리뷰들, 이런 리뷰들까지 고스란히 가품 판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 쿠팡에서 가품을 샀다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쿠팡의 대응은 어떨까? 원래 정품은 어떤? 정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 정품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제품은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탁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었었을 때 저도 반스를 갖다가 거의 뭐 백몇십 개를 갖다 샀었었는데 100% 가품이라 느꼈죠. 특히 더 차이가 났던 거는 왼쪽 오른쪽이 다 달랐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 같은 느낌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가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대우 씨. 그런데 이후 벌어진 상황이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신고했죠. 신고하고 판매 페이지를 갖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버젓이 아직도 지금 판매를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브랜드의 다른 신발이거든요. 계속 판매를 갖다 하고 있네요. 사업자 자체를 갖다 막지 않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이후로 가품으로서 아이템 위너를 갖다 뺏어가는 애들한테 계속 피해를 갖다 당하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의 마우스를 구입했다가 짝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모재성 씨. 업체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 번호를 입력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쿠팡한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진품일 경우에는 내가 당신네들한테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내가 보상하겠다. 근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회신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회신 안 하고 엉뚱하게 갑자기 반품하려고 문자가 떴던가 아마 뭐 카톡이 왔던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품을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반품으로 처리하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가 쿠팡에 화가 난 것은 단순히 마우스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통이라는 기업 행위를 해서 수익을 챙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체 짝퉁 들어오게 함으로써 제조업 원래 오리지널 제조업체도 제대로 만든 제조업체도 망가뜨린 거고 그 다음에 그 구매 행위를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소비자한테도 피해를 일으키는 거고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엄청 무책임한 거죠 이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이템 위너 제도를 악용해서 기존에 또 어렵게 일군 아이템 위너를 또 여러 가지 또 악의적인 방법으로 그 뺏어가는 또 판매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바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템 위너 제도. 이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PD수첩과 만난 쿠팡 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한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상품 요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잘 받는 업체들을 한테 좀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런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던 업체들한테 뭔가 성장의 기회 그리고 고객들하고 접점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현실은 쿠팡의 생각과 다릅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은 아이템 위너로 성장의 기회를 얻기는커녕 설 자리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일부 악성 판매자들 때문에 선의의 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포함해서 업체들한테도 사실 상당한 그런 경영상의 손실, 기업상,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매칭 이슈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례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도 가능한 빨리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자분들, 선의 판매자분들이 저희 권리침해 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시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중지라든가 뭐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매자들은 주장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모아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증거, 원본 사진, 따로 이제 신고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저희 상품들을 정말 대량으로 아이템 위너를 뺏어가 버리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쿠팡이 취한다는 강력한 조치 역시 중국 판매자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 가게를 정지시키면 겁 먹지 말고 이게 한 달 후에 풀리는 가게를 이름 바꾸면 돼.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또 다시 그 사업자 신고 등을 또 만들고 또 내면 돼. 현실이 이런데도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문제로 판매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지구촌 인터넷 상거래 시대에 대비해서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제정됩니다. 약 20년 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피해자 보호도, 소비자 보호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또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쿠팡이 모델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 아마존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판매자들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저가의 위조 상품들은 사회 문제가 되었고 미국 국내 기업들 역시 중국 판매자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There's nobody we can go after for counterfeiting our products. Typically, if a company i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counterfeit our product, we have legal recourse. But if they're based in China, there's no way we can enforce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중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China has also pledged firm action to confront pirated and counterfeit goods, which is a big problem for many of the people in the room. The counterfeiting will make sure that this happens, and we have very, very strong protection. 미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아마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젝트 제로 사업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루 50억 개 상품들을 직접 검수하는 한편 5만여 개의 중국 판매 계정을 퇴출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들이 우죽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하자 있는 안전하지 않은 물건에 기해서 뭐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개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국내 판매자. 길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으면 뭐 건너편 집이든 옆집이든 뭐 다른 동네라든지 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가게 안에 들어와서 파느냐 이거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식이 아예 잘못된 것 같고 정말 피땀 노력으로 정말 만들어진 결과물들인데 이런 거를 지켜지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용을 막 하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방관하는 태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개인 셀러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진짜 최악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전부거든요. 그렇게 큰 업체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야 니네끼리 싸워 우린 그냥 장사만 하면 돼 이건 너무 무책임한 춥고 시린 계절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 겨우 붙잡고 있는 등불 하나 플랫폼에서 이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산업을 위해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산업의 양적 성장만큼이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중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미 미국 EU는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우리 국회도 조속히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정부 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